안녕하세요, 루디오입니다. 이번엔 렉사이로 도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겁니다. 근데 렉사이 본 모습으로 하면 보실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, 아닌가?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모여화를 해서 사람으로 도트를 찍어줄게요. 자세는 어깨를 힘껏 들고 있는 느낌으로 해줬고, 여러분 렉사이가 롤 여성 챔피언 다중둘레 2위라는 걸 아시나요? 고증을 지켜주는 게 좋겠죠. 자세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정리해주고, 어떤 느낌으로 얼굴을 그려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, 눈매를 좀 날카롭게 해서 귀여운 느낌보다는 여왕의 느낌을 살려줬어요. 뭔가 저희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밑을 바라보는 느낌인데, 오, 괜찮네요. 코랑 입도 그려주고 입을 벌리는 걸 만들고 싶었는데 그건 애니메이션 만들 때 넣어줄게요. 이제 렉사이 머리에 달려있는, 아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구나, 그걸 이마에 투구를 쓴 것처럼 달아줄게요. 머리카락은 장발로 해줬어요. 그냥 장발은 좀 심심해서 막 그려봤는데 이 머리카락 좀 잘한 것 같네요. 앞으로 나와있는 머리카락도 추가해주고 후구에 이빨을 만들어줬어요. 옷은 그냥 그 비늘 같은 것만 있으면 좀 심심하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? 그 몸에 딱 달라붙는 스스로? 아닌데, 어쨌든 렉사이 비늘로 중요 부위를 가려줄게요. 그리고 이제 채색해줄 건데 머리카락 색은 보라색이 조금 있는 흰색으로 해줬어요. 그리고 피부색을 보라색으로 해버릴까 했는데 살구색이 더 낫겠죠? 이야, 검은색을 칠해주니까 느낌이 확 사네요. 이제 명암을 전체적으로 다 넣어줄게요. 그리고 렉사이 같은 거 한다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 진짜 펄이 아닙니다. 아 진짜로. 디자인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네요. 배경을 만들어줄 건데 약간 롤 정글 느낌이 나게 숲속 같은 배경을 그려줬어요.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 겁니다. 렉사이니까 땅속에서 튀어나오는 걸 만들어줄게요. 튀어나오면서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걸 표현해주고 입을 벌리면서 올라오게 해줄게요. 그리고 기본적인 눈 깜빡임도 만들어주고 가장 중요한 모핑도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다시 들어가는 걸 만들어주면 렉사이 모해와 도트 찍기 끝입니다. 역대급으로 잘 나온 것 같은데요? 마지막에 돌 튀어나오는 걸 만든 게 되게 괜찮네요. 렉사이 스킬 사운드를 입혀볼까요? 오, 느낌이 상당하네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에 주제를 추천해주세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